지금 들어왔는데 밥을 먹고 올까 하다가 이렇게 배가 안 고파서 그냥 군것질 하려고 그냥 왔어요. 근데 생각보다 방이 되게 좋아가지고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는 화장실. 화장실 있고, 아마 여기는 샤워실. 굉장히 일본치고 유명한 진짜 넓은 거. 여기에 세면대랑 뭐 수건 같은 거 충분히 있고요. 드라이기도 있고 다 있어요. 그리고 침실이 너무 좋아요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. 되게 넓고 이렇게 그 잠옷도 두 종류 있고 여기서 보면 TV도 있고요. 약간 여기에 이렇게 다다미방 같이 이렇게 뭔가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. 전통 가옥처럼 창문을 만들어놨는데 열 수 있나? 모르겠네. 자, 그렇고 열어볼까 이거? 오. 아. 밖에 보면도. 여기는 어메니티를 따로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게 하길래 저는 일단 베스솔트랑 칫솔이랑 샤워타월 이렇게 챙겼습니다. 물을 안 줄까봐 물이랑 이것저것 사왔거든요. 물을 두 병이나 줍니다. 편의점에서 사온 거 뭐 사는지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 이거 자가비? 자가비 치즈맛. 이 복숭아물. 이거 진짜 맛있잖아요. 그리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 아사히 생맥주 이거 샀어요. 그리고 이 푸딩 되게 맛있다고 해서 푸딩도 하나 사고 이 로손 이 크림롤이랑 이 계란 샌드위치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거 두 개 저녁으로 먹으려고요. 커피를 두 잔이나 마셔서 우유를 사왔습니다. 제가 듣기로는 일본이 그 지방 함량이 더 높아서 우유가 좀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요. 쫀득쫀득하다. 좀 싼데?
이거 산 거만 뭐지? 내일 들고 나가려고. 이거는 소소우에서 산 가방이에요. 그 조그만한 가방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요 대나무 달린 가방을 되게 예전부터 사고 싶었는데 요거는 한국에서 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이건 일본에 와야만 살 수 있는 거라서 큰 사이즈랑 작은 사이즈 있었는데 고민하다가 이게 토트라서 무거우면 또 들기 힘들 것 같아서 작은 사이즈로 샀고 5,000엔 넘어가지고 면세로 해서 7,400엔 주고 샀습니다. 그리고 로프트에 제가 양산을 사러 갔었거든요. 제 양산 하나 사면서 엄마 양산도 하나 사고 그다음 요거 그 종이색 수정 테이프 궁금해서 하나 샀고 요거 펜이 엄청 잘 나오길래 요것도 하나 사고 요 메모지 사고 그리고 요거는 고쿠요 노트를 회사에서 써봤는데 요게 소프트링인 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. 손도 안 아프고 해서 그래서 요것도 한 건 샀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소소하게 쇼핑을 했습니다.
보여드릴게요. 우선은 제가 교토에 온 이유가 1번이 이 소호소 가서 이거 사는 거, 대나무 가방 사는 거랑 2번이 리라꼬마 저희 집에 있는 꼬마 친구 만들어주는 거랑 3번이 이 만년필 사는 거였거든요. 제가 되게 저렴한 만년필을 되게 오랫동안 썼어요. 좋은 새필 만년필이 사고 싶어가지고 되게 찾아보다가 만년필이 우리나라는 획이 되게 많잖아요. 알파벳 베이스인 뭐 독일이나 미국 이런 데는 이제 같은 촉이어도 그 닙 두께가 다르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새필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는 일본의 세일러사가 제일 잘 만든다고 해서 언젠가 일본에 갈 때까지 내가 만년필을 잘 쓰면 그때 만년필을 좋은 걸 하나 사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. 제가 만년필 좋아하는 지 좀 꽤,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꽤 됐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진짜 오랜만에 일본을 오게 되면서 이 이토야라는 곳에서 만년필을 샀어요. 세일러사의 뭔가 프로핏형 그 시리즈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원래 EF를 사려고 했는데 EF는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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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얇더라고요. 한 0.28 정도 되는 느낌이었고 전 0.38 정도 되는 굵기를 원했어가지고 F촉을 했습니다. 제 스프다 여분 잉크랑 그다음에 컨버터까지 이렇게 샀습니다. 이것도 한국 가서 구하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로시주쿠라는 잉크 브랜드가 있어요. 거기서 하이로사랑 같이 뭔가 콜라보를 했나봐요. 그래서 그 카트리지가 따로 있길래 저 지금 쓰고 있는 걔랑 같이 넣어서 끼려고 여기 잉크도 하나 샀습니다. 이거 다 해가지고 16만엔 정도 나왔습니다. 뭔가 칸초 느낌인데?
서 있는 거야? Don't let people rush you.